자, 이제는 익스팅션 모드를 할 거야. 익스팅션 모드를.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싹 종료하고. 자, PS4에서 로그아웃을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 원래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콜 오브 듀티 고스트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흑형을 만나면 엉덩이가 따갑죠. 아니, 저말안할 거예요. 흑형이고 뭐고. 아니, 킬대 떨어지면 욕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좀 짜증나면 욕하는 거죠. 아, 욕도 안 했잖아. 그죠? 자, 일단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자, 준비 중이에요. 콜 오브 듀티 고스트가 어떻게 됐냐요? 내일부터 한 3일간은 콜 오브 듀티 고스트 연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콜 오브 듀티 고스트 연재를 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아, 희망사항은 말하지 마시고요. 자, 아니, 저는 똥을 1초 안에 쌉니다, 여러분. 저똥 진짜 빨리 싸요. 저는 500살 먹은 신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응가를 엄청 빨리 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계인 모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 모드. 여러분 들 중에 한 분이 외계인 모드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외계인 모드 가겠습니다. 자, 멀티로 갈게요. 아야, 익스팅션. 익스팅션이에요, 익스팅션, 이거, 익스팅션. 외계인 모드. 아니, 내가 무슨. 예. 걸레 세탁기님 아이디가 참 스펙타클하죠. 아무튼, 걸레 세탁기님이. 아, 뭐야, 이상해. 내가! 자, 일단 뭐, 상관없겠죠. 자, 이게 외계인 모드예요, 여러분. 외계인 모드고. 아, 잠시만. 이거 보시면은, 봐봐. 아, 잠깐만, 나, 저것 좀, 음량 좀 조절할게요, 여러분. 음량 좀 조절하죠. 여기 방송하는 애들 중에 음량이 되게 큰 애들이 있어. 걔네 보면서. 그래. 음량 조절을 합시다. 꽝 없는 대박님 안녕하세요. 야, 왜안 나오냐, 방송이. 여기 있다. 야, 소리가.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젠장. 자, 플레이 온라인 갑시다. 오, 메시지 오브 더 데이. 그래요.
로드아웃을 하고. 깡소맹님 안녕하세요. 자, 익스팅션 모드니까 일단은 이거 빼고 가봅시다. 자, 출발하죠. 자, 갑시다. 외계인 모두 그냥 허접한 애들 와도 같이 할게요. 야, 뭔 소리야? 여러분,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여러분? 아니, 아니, 뭔 소리죠, 지금? 아니, 아니, 나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똥 싼다고요? 자, 허접이 한 명 잡혔습니다. 이렇게, 풀스폰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있잖아. 게임을 로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귀찮잖아. 그죠? 그럼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생방송을 보겠습니다. 생방송. 생방송을 봅시다. 여자 어딨냐? 여자 방송. 오, 있다. 이야. Manila. Hello. Manila. Manila. 안녕. 오, 야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준수한 거지 여러분. 아니, 여자 밝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 안 좋아요? 오, 야, 벌써 시작했어. 엄마. 나, 놓칠 뻔했습니다. 자, 가죠. 자, 오, 에일리언한테 데미지를 입지 말래요. 아, 멈춰! 아, 나 얘네, 개판이야. 아, 데미지 입지 말라는데 앞에서 나. 아, 대박. 아니, 저 정도면은 이쁜 거지. 와, 여러분 진짜 눈 진짜 높다. 아니, 그건 높은 게 아니야. 객기죠, 객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정도 엄청 예쁜 거지, 뭘 그래. 이 사람들아, 눈만 높아갖고. 오, 좋아요. 근데 얘네 핑이 안 맞나 본데? 나 왜 이렇게 툭툭 끊기지? 아, 여기 못 타겠다. 여러분, 여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 못하겠다, 이거. 얘네 뭐야, 북미 애들인가? 아, 막 끊겨! 나갈래요. 요거 이 방은 안 되겠어요. 에이스 호야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 방은 핑이 너무 안 맞아. 자, 매치를 검색해보도록 하죠. 아니, 방금 막 끊겨가지고 못하겠다니까. 내 총이 안 맞아, 저쪽에. 총이 안 맞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한라봉159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호야님 또 오셨네요. 자, 일단 그 애들 잡힐 때까지 기다리도록. 아, 야, 아, 1렙이 뭐야, 1렙이. 아, 1렙 뭡니까? 야, 고렙 넣을 때까지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자, 일단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아까 그 여자를 또 보도록 합시다. 아니, 아까 그 여자면 준수한 거 여러분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아, 눈 너무 높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이 너무 높아요. 어딨냐? 아까 그 여자. 아, 저 정도면 여신이지. 아, 여기, 여기다. 야, 왜 안 나와? 아니, 고스트는 지금 레디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 야, 됐다잉! 그래, 레디 있고. 레디! 멍청이들아. 이럴수가. 자, 콜 오브 듀티 고스트, 외계인 모드 들어갑니다. 와우 제이 데이 데이. 아, 아까 오신 분인데? 그죠? 예, 11 아마 저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조심하셔야 돼요. 블랙홀은 똥 나옵니다. 블랙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Look at this place. It's been a bloody battle. 알았어, 아저씨. Spectre One, take this drill. 이겁니다, 이거. 어지럽죠, 여러분.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어? 자, 일단 까르페님 안녕하세요. 어, 장난 아닌데?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끊겨? 아, 오늘 왜 이래? 잠깐만, 왜 이래, 오늘? 아, 이거 못하겠는데? 아, 이거 호스트가 개판이야. 자, 밀리 어택. 자, 밀리 어택으로만 외계인을 잘하면. 아, 어떤 놈이 총 쐈어? 아, 누가 총 쐈어? 아이! 아, 누가 쳤었어? 어떤 개이야! 아, 핑도 안 좋겠구만. 아, 나 얘네들이 못 해먹겠네. 자,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애들이 너무 못하네요. 그리고 핑도 안 좋아. 개판이야, 개판. 한마디로. 자, 1레비 1레비 훈범님 안녕하세요. 에, 못하겠다. 아니, 핑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자, 눈안개님 안녕하세요. 이게 외계인인데 좀비 모드보단 재밌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좀비 모드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쿠신제트님 안녕하세요. 르꼬르 애기님 안녕하세요. 봐, 쟤네들 각기 하잖아. 봐봐요. 순간이동 안 되니까 카카로트, 카카로트. 카카로트에요. 야, 봐봐. 순간이동해. 아, 아니신가요? 아,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쁘신 분이었어요. 르꼬르꼬크 애기님 안녕하세요. 르꼬꾸 맞나요? 맞네요. 그냥 아이디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대기열 주워갖고 산 사람이에요. 주워갖고 런칭 행사장에서. 아이, 나 얘네들하고 못하겠네 진짜. 아, 얘네 되게 못해. 완전 똑같아요. 아이가. 아, 맵지에밀리3님 안녕하세요. 얘네 진짜 못하는 데다가 개판이야. 어, 이래 핑도 안 좋아 죽겠는데. 자,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 멍청아. 멍청아! 뭐해 얘네? 진짜 다 끝났는데. 불쌍해요. 아! 예, 고스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방 못하겠다. 핑이 너무 안 좋아요, 핑이. 이게 외계인 모드도 핑이 필요한데, 너무 거시기에요. 자, 일단 여기다가 설치. 케이디디씨에이치님 안녕히 가세요. 파인드 킬 더 리퍼. 30초 안에 리퍼를 킬하는데 리퍼가 어딨어? 자, 가죠. 모아 코로. 콜 오브 듀티 특유의 느낌이 뭔데? 이건 콜 오브 듀티 느낌인데요? 이건 콜 오브 느낌인데요? 이건 콜 오브 빠예요. 콜 오브 빠입니다. 오빠! 자. 근데, 얘 지금 우리, 나랑 같이 하는 애들 되게 못해요. 대판입니다. 오래 못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나가고 싶은데? 한 명은 나갔네, 느려서. 몰라요, 전 달러로 샀기 때문에. 59점! 99달러! 에다가, 슈퍼 업그레이드. 99달러. 아니, 왜 따라해, 자꾸. 팍! 아, 저는, 그, 뭐야. 국내 발매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샀습니다. 국내에서 또 언제 기다려? 플스 3판. 애기님 그거 추천을 그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도 그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끝에 그 12시 지난 전에 한번 하고 방송 종료 직전에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은 난감하지 제가. 저도 많이 안 하는데. 자, 일단은 리바이브 하고. 얘네들 진짜 못한다. 근데 이게 못한다. 와, 아니, 해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너무 자주 말해주시진, 아니, 너무 자주 말하면 좀 들으니까. 너무 빈도수가 많게 얘기는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쌍울님,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판매장에 가셨으면 안 되지. 그 행사장에 쓰셨어야죠. 행사장에 500명까지 팔았어요. 행사장에 500명까지 팔았기 때문에 저는 한 300 몇 등이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 안 되는데 3주 넘었나? 지났구나. 300 몇 등이 들어갔고. 당연히 저 이방에서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방은 별로 안 좋은 방입니다. 아, 이방 왜 이래? 개빡이네. 아, 이방 너무한다 진짜. 얘네 너무 못한다요. 그죠? 활활활 타타타님, 안녕하세요. 얘 너무 못한다. 다른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레포드는 아니고 그냥 콜 오브 듀티 고스트의 외계인 모드예요. 아이, 되게 못하면서 이씨 싸가지 없는 놈들. 지금요? 10시 500분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게 왜냐면은 플스 3판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잘하는 애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여자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방 잡힐 때까지, 방 잡히면 알아서 시작하니까 우리 방송을 한번 보죠. 어, 여깄다, 여깄다. 오, 야, 야, 야. 섹시걸. 섹시걸.
아니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아니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얼마나 더 원하는 거야. 완전 예쁘지 않나? 완전 예쁘잖아요. There's a lot of fat people out there. 완전 예쁜데 이게 못생겼다고 아까 누가 그랬어? 아까 누가 그랬어 못생겼다고? You're from Apple Valley. 완전 예쁜데. You don't gotta work. 안녕. 렉시가? Hey. Shut up. Shut up 하라고? They're going through tough times, man. 근데 완전 장난 아니다. 사랑해요. 아니 예쁘잖아, 그죠? I'm from Southern California. 반스만 입고 있어. 자, 그만 봅시다, 여러분.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동심을 파괴할 순 없죠. 영상 통화가 아니고 방송하는 거예요, 저 플스4로 여러분. 라이브 아레나, 그러니까 라이브 그 아까 라이브 4 플레이스테이션 있었잖아요. 그게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방송하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방송하는 것만,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방송하는 것만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플스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 라이브 4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방송하는 건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게임하는 중에도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아, 야, 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얘 또 각기 하잖아. 봐봐, 송가이도. 봐봐. 야, 막 송가이 카카로트, 카카로트. 아, 카카로트야. 좋아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찔끔찔끔 풀 거예요. 자, 밀리 어택으로만 잡으랍니다. 밀리 어택으로. 이게 스킬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스킬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것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놀아도 됩니다.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분이랑 함께. 자, 여기서 귀찮으니까 방송 봅시다, 여러분. 방송으로 봅시다. 농담이고요. 자, 갑시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스킬 포인트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터렛을 먼저 올리도록 하죠. 자, 터렛을 올리고. We're in. Stay frosty. 여기 있어, 바보야. 좋아. I don't think we're alone. I don't know how much more of this I could take. 야, 쟨 뭐해 저기서? 자, 일단 덤님 안녕하세요. 자, 블렌. 그럼 왼쪽 밑에 스키 그 저게 나오는구요. 저게 75% 명중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괴물을 한 방 때려놓고 한 방 때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방 때리면 아, 야, 왜 나갔어? 아, 다 나가면 어떡해. 잠만 살려주세요. 일렉트릭 펜스를 키겠습니다. 한 방만 때리자. 야, 너 뭐 하는 거야? 명중률 막 떨어져. 아, 나 저거. 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아, 나 이 외계 모드. 여러분들한테 외계 모드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도움을 안 주는군요. 아니, 싱글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연재할 겁니다. 근데 싱글 연재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싱글 연재해도 돼요. 아시겠죠? 아니, 지금 얘도 왜 이렇게 못해? 좋아, 좋아. 오, 야, 대박, 대박. 야, 좋아. 야, 나랑 같이 하자. 오, 야, 야, 얘 잘하네. 오, 잘하네. 오, 흑형. 형 안녕. 잘하네. 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휴! 아, 지금 명중률 왼쪽 밑에 보이시나요? 챌린지라고 보이시죠? 왼쪽 밑에 챌린지 보이시면
힙샷 명중, 아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명중률 75% 이상으로 드릴이 드릴도 다 뜯을 때까지 75% 이상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면 저걸 줘요. 스킬 포인트. 그러면은 스킬을 빨리 올릴 수 있겠죠. 아 근데 얘가 올렸어 방금 전에. 자기가 너 떨궈놓고 올렸습니다. 뭐 이상한 놈이에요. 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터렛을 올리고 그 탄을 올리겠습니다. 아이 어? 실패한 것 같은데? 뭐지? 나 총을 안 썼는데? 뭐지? 자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또 놓겠습니다. 얘 어디 갔니? 나갔냐? 나간 거 아니겠죠? 다른 방송도 총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히트맨 에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자비 게임이기 때문에 총질을 안 한 겁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안 죽이는 플레이를 한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누워서 25킬을 하라 라고 합니다. 누워서 킬링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파워예요. 누워서 25킬을 하랍니다. 예 그래요. 하늘선비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거울에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일단은 9마리 잡았고요. 자 찰스님 안녕하세요. 민키롱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안 보이잖아. 좋아요. 뭐야? 어야, 나 죽겠어. 죽었다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오케이, 끝. 이길라고. 야, 덤벼라. 야, 이제 탄을 뿌리면 어떡해? 자. 그게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여러분.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터렛이에요. 스킬이. 왼쪽에 있는 거는 설치형 터렛.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동 터렛. 트리건.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피어싱 탄. 암호피형 신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늑대. 늑돌이에요. 자, 하느님의 말씀님 안녕하세요. 양파링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터렛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터렛을 그리고 여기다 터렛을 딱 설치하겠습니다. 센트리건을 그거야. SSR2389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터렛을 놓고 저는 여기다 터렛을 쏠 거예요. 야 프로판 안 가져와도 돼. 야 내가 할 거야. 어디서 본건 있어갖고 프로판 그, 배달하는 거 봐라. 이상한 놈. 어디서 본건 있어갖고 프로판 나르는 거 보세요. 신기한 녀석이군요. 야 어디서 본건 있어갖고. 야 씨. 하트비제이님 안녕하세요. 이상한 웃음이 아니라요. 제 웃음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야, 뭐야. 저기 안 뿌겠잖아. 제 웃음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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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개 많습니다만, 웃음소리가. 제가 자주 쓰는 거 이거야.
이런 웃음소리 좋지 않지만 센트리그 뒤에서 센트리그! 아 그거는 앙탈 부리는 거고요. 아니 그건 내가 앙탈을 부린다 그랬는데 앙탈 부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함하지 마세요. 오해다 오해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저는 여기서 똥 싸고 있을게요. 자 똥 싸고 있겠습니다. 야야야 뭐야 야 저! 야, 칸질하는데 안다. 야, 나 죽어요. 좋아. 온갖 틈에 시달렸습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목소리가 힘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는 내기 좀 힘듭니다. 뭐 너무 어려워. 그분 보이스가 좀 허스키하기 때문에. 허스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허스키는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좀 내기 어려운 목소리예요.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자 갑시다. 우리는 지금 자 이제 요렇게 딱 놓으면은 애들이 나올 때 다 쏴요 얘가. 그렇죠? 아 그분이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아 제가 오늘 좀 짜증나가지고 블랙 드렸습니다. 1983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아이디도 안 바꾸고 뭐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냥 블랙 드렸습니다. 딴지 르르님 안녕하세요. 아마 내일 또 블랙을 풀어 드릴건데 아마 블랙 풀고선 또 그러면은 이번엔 진짜 영구로 블랙을 할거예요. 그림자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제 방송에서 자기가 1배를 한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냥 블랙을 드렸습니다. 블랙을. 그분 아이디가 그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분 아이디가 그거예요. 그게 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들어도 짜증나려 그래. 하지 마요. 자, 홍야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다가 이 터렛을 계속 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에너지 진짜 빨리 쌉니다, 이거. 원래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이걸로 쏘만 쓰면은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남는 거는 얘가 화력을 발산하도록 해요. 권총! 아, 뭐야, 탄이 없어요. 끝까지? 한 방 더 넣을까? 더럽긴 좀 아깝죠. 아니 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저한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뽀뽀해드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뽀뽀를 해드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은 얘기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 왜 그래. 한번 블럭 맛을 볼래요?
블럭, 찰진 블럭만. 찰진 블럭만. 보시겠습니까? 아, 농담이에요. 찰진 블럭만. 그리고 재방송에서는 막 욕 같은 거는 약간 자주 듣고,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요, 계속하면 좀 듣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죠? 게이 드립은 치셔도 되는데,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게이 드립은 저만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면은, 벌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근데 왜 벙어리 주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변태입니까? 여러분 왜 벙어리를 주는데 좋아합니까? 변태예요? 이런 변태 같은 사람들. 아니 벙어리 막 달라 그러잖아. 변태 같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벙어리 맛있죠? 맛있죠? 비둘기야 먹자. 벙어리 맛있쩡? 맛있쩡?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무한 초코슬램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어우야야야 어빌리 쓰지 말라는데? 망했네. 야, 90초 동안 어빌리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 소리가 똑같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징징이들 징징이 동전 주는 징징이 별로 똑같지 않지만 이봐 징징이 동전 좀 줘야죠. 에 사장님 동전은 사장님이 주시라고요. 뭐라고 자네 해고되고 싶나? 아 알겠어요. 제가 줄 수 있게요. 야 이때를 늘렸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어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제 채팅방을 볼 수 있습니다. 아! WHW 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20초 남았습니다. 얘가 좀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 얘랑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야이씨! 아! 아! 죽었어. 일로와. 아 성드립은 적정선을 지켜주세요. 게이드립도 약간 오바하면 안 되고 아니겠죠. 예,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점점점점점점점 지엄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 저 근데 제 아이디가 홀리잖아요. 홀리를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 홀리 스펠링은요 성스러운 홀리가 아니고요 할리우드 할 때 홀리입니다. 아시겠죠? 할리우드 할 때 할리 성스러운 아니에요. H-O-L-I 아니고 H-O-L-L-Y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스러운 아니에요. 할리우드 할 때 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헐리우드 할 때 헐리에요. 자 일단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죠. 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뿅뿅뿅. 자 다음 야야야야 야야야 좋아요. 여기다가 꾸잉꾸잉은 뭔가요? 귀척하면은 강퇴예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귀척하면은요, 벙어리를 드리죠. 벙어리 어떤가요? 뿌잉뿌잉은 귀척이죠. 뿌잉뿌잉 하면 이제부터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토르 망치로 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만, 이거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시기예요. 뭔 소리야, 바보 같아요. 자, 일단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 중요한 건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여기를 깰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아, 이걸 스카우트를 밀리로 10마리 잡아야 된답니다. 스카우트를, 이게 스카우트예요! 죽으려고. 자, 밀리로 5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야, 너는 돈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으악! 다 죽었어. 자, 나한테 덤벼. 자, 세 마리 남았어요. 엄마 다 폭병이다. 멈춰! 오오오. 야, 한 마리 남았는데? 잠깐만, 한 마리. 자, 한 마리만 더 칼질하면 됩니다. 한 마리만, 제발. 어머. 왜 엄마를 찾니? 야, 아니야. 오케이! 컴플리트. 넌 늙어오라! DYDTJD0806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너무 소중하니깐요. 오. 나이스다. 아! 나이스 같은 걸 주다니.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쾌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홀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빠지지 않고 방송을 하는 것이죠. 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8월 달부터 했는데, 이번 년도. 네,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기 뽀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게이가 아니기 때문에 뽀뽀는 없는 걸로 가도록 하죠. 아, 베스트 BJ 되면요? 아니, 베스트 BJ 되고 말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BJ 되면, 베스트 BJ가 되면 뭔가 진짜 뭐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해줄까? 뭐 해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공짜를 바라고 그래요. 콩고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베스트 BJ 되려면 한 5년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베스트 BJ가 될 수 없어요. 아, 야! 최악이다, 최악. 좋아요. 띵큰 성모씨님 안녕하세요. 띵이 큰 성모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띵큰 성모씨. 자, 일단 저는 이게 좋아요. 자, 띵큰 성모씨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기 띵이 크시다는데 못돼 여러분. 아이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띵이 큰 성모씨님 안녕하세요. 자체 처리입니다 여러분. 띵입니다 띵. 띵이에요. 자, 이거 그게 아니겠죠? 수비기 큰 성모신님 안녕하세요. 아니 라스트 오브 어스는 두 번이나 연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연재를 원하시면 다시 연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연재 요청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죠. 성드립 하지 마시고 성드립 계속 하시면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이디도 겨우겨우 제가 필터링 해드렸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성드립을 하시네. 그냥 성드립 하지 마세요. 어르신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아니 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홀리는 게 아니라요. 중심 같은 거 없잖아, 그죠? 쟤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뻥뻥뻥뻥 쏘면은 애들이 못 아여가니 오네. 야, 오지마. 헤이! 피카츄야, 이쯤, 파이리 꼬부기.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친구? 저는 줄 서서 샀어요, 애들. 발매. 발매 이벤트 때 줄 서서 샀습니다. 순위권에 들어가지고 순위권 안에 샀어요. 네, 저는 게임 덕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미소녀 덕후 같은 건 아닙니다. 뭐 깰 수가 없지 그죠? 미소녀 혐오합니다. 눈깔 커서 눈깔 찔려버리고 싶어요. 눈깔 보면 게임 오타쿠 맞아요 여러분. 게임에 대한 오타쿠입니다. 다른 거 오타쿠 아니에요. 아니 그 뭐야 그 미소녀 오타쿠 뭐야 화성인에 나왔던 애 걔가 오타쿠 그냥 오타쿠 하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 미소녀 오타쿠인 줄 알아. 오타쿠 단어의 의미를 전부 다 그지를 만들어놨어요. 싸우지 않는 그죠? 스피드 VIT님 안녕하세요. 왜요? 안 좋은 거예요. 오타쿠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싸가지 없게요. 왜 방송에 나와갖고 말이야, 어? 돼지려고. 쟤 어디 가니? 헬기 오는데 어디 가? 헬기 오는데 어디 가지지? 쟤 바보야! 잠깐만. 자 일단은 펜스를 키고 앞으로 펌피 없다니까 멍청아! 아 프로판 뭘 자꾸만 프로판을 깔아! 내 터렛이면 되는데 이 터렛이 짱짱맨이에요 여러분. 이게 터렛이 그냥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에너지 깎이는 거 보이십니까? 원래 이게 되게 늦게 깎여요. 그래가지고 바바바바박 쏘면은 에너지가 막 깎입니다. 이거는 멈출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틴션 모드를 하시면 이거를 하시기 바랄게요. 이게 바리케이트 빠개는 데 최고입니다. 두 개 정도 깔면 다 빠개져요. 그냥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얘가 터지면 여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빠바바바바 아니 플러그인이 말해주잖아. 아니 내가 플러그인 나갔을 때도 플러그인 해놓을까? 나갔을 때도 누구누구님 안녕히 가세요 그것까지 만들어놓을까요? 플러그인에서? 그러면은 채팅방 장난 아닐거예요. 카운트입니다. 홈폰에 카운트입니다.
손에 카운트 돼요. 나갈 때까지 말하면, 그죠? 피코코사님 안녕하세요. 혼돈의 카오스 채팅방이 됩니다. 어! 자자자자. 이거 좀만 때리면 되는데, 그죠? 오케이! 네, 그건 맞죠. 재방송은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못하는 탓인데.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사나이니까 울지 않아요. 야, 여기 왜 이래? 판이 없네요. 판을 던져서 쳐. 팝! 아, 얘네 짜증나! 아, 일단 둘이서 깰 수 있겠는데, 이거? 오, 얘 은근히 잘하는데? 아, 모순이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 쏘야죠, 그죠? 마지막 형님님 안녕하세요. MR 윌슨 롬리언 안녕히 가세요. 땅땅땅땅땅. 에릭 양님 안녕하세요. 이거 네 명이서 못하신다고? 네 명이면 떡칩니다, 이건. 네 명이면 그냥 떡치죠. 예, 익스팅션 모드입니다. 익스팅션. 지금 양키가 좀 못하긴 하는데, 못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명중률 50%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야야야야야야야야 내 털에 뽑히지 마! 아, 내 털에 뽑아졌어! 아! 아, 야! 이다! 자, 화염 트랩을 하나 깔고요. 다음 트랩을 깔고. 아, 쟤 원래 큰 애예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폴리의 고가스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방구방송. 방구가 뽕뽕뽕뽕 올라오고 있죠. 폴리의 방구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야, 총 쏘면 어떡해! 아, 나 이 멍청아! 여태까지 버텨온 게 있는데, 아이. 됐다. 아, 나 이 바보가! 너 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등치가 드럽게 커요. 뭐야? 오오오 살려주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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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케이. 형님이 형님 개뿔 미져라. 어머 방구. 어, 안 돼! 어머, 야, 죽어, 야, 죽어. 와우. 라울 몬데시님, 안녕하세요. 아, 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금. 아! 어디 갔어? 야, 니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아! 망했어요. 야, 망했어. 야, 죽었니? 날 살리려고 너까지 죽을 필요 없어. 오, 야, 얘 좀 하는데? 그래. 그 이래야 내 동료답지. 아, 근데 지금 얘, 제 핑이라, 제가 호스트라서 제가 맞춰도 타격이 안 나잖아. 보이시죠? 자, 올라갑시다. 아니, 권총성애자가 아니고요. 권총탄밖에 없어요. 불쌍한 홀리입니다. 수영러브님 안녕하세요.
얘는 뭐하는 거야? 자, 욕기 대화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익스텐션 모드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야, 씨. 트랩으로 잡으래. 그래요. 일렉트릭 펜스를 켜놓고 트랩을 켜놓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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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드럼 레디. 자 일렉트리 패스 레디가 아니라 못하네. 자 저는 여기서 쏘도록 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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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를 찾아. 오오오오 나 죽었어요. 나 좋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야야야야 방구쟁아 볼래? 아니 안 맞아. 아 나 핑 때문에. 아 진짜 핑 개판이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죠. 뭔가 응보입니다, 여러분. 안 맞아. 아 나 미치겠네. 핑 때문에 안 맞아. 화장품씩 안 나잖아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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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형님. 뭐예요? 아 아니 채팅 담당이 아니라 원래 제 방송 채팅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니 너무 그 너무 채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원래 없는 방송이니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때만 말씀하시고. 제 방송은 채팅 없는 거 저도 알아요. 29님 안녕하세요. 그냥 보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혼자 잘 떠듭니다. 저는 혼자 잘 떠드요. 잘 떠드는 홀리 방송이에요. 전 진짜 혼자서 아무도 없어서 진짜 잘 떠듭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막 시청자 한 명도 없는데 막 혼자 떠들고 불쌍한 방송이었죠. 불쌍한 그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해주세요. 와우 노노노노노노노. 얘가 죽으면 안됩니다. 우편 포렛이 두개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두 개만 이었더냐. 터렛을 두 개 깔 수 있죠. 자, 녀석을 잡읍시다. 터렛 두 개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광태는 안 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무슨. 아, 나 광태 안 줘요, 여러분. 오함이에요, 오해다. 오해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거 다 이거 다. 오. 자 됐습니다. 오. 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좋아. 좋아. 오! 좋아요. 내가 좋은 탄을 하는지. 힘세고 강한 탄입니다. 힘세고 강한 탄. 뿅. 좋아요. 오, 이야! 이게 바로. 저의 파워, 파워 체인소. 아! 근데 이 등치가 나올 때가 되는데? 등치 나오면 우리 죽습니다. 등치 나오면 우리 죽어요. 등치가 나오기 전에. 야, 너 뭐해, 거기서! 바보야! 누구를 환장했나?
자, 랭크업! 야식 봐라. 야식이. 우와, 이쪽에다 터렛을 하나 더 넣고요. 이렇게 넣고, 여기 덩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이거 꺼놔놓고, 이거 잡고. 이거 뽑아진 건 아니겠죠? 아, 나왔다. 덩치가 진짜 세요. 덩치. 죽어라. 어우, 죽었죠. 이게 덩치를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엄마. 왜? 덩치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신다면. 명심하시기 바라구요. 덩치는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터렛을 좋아해. 변태도 아니고. 역시 에어리언들은 변태였어요. 변태 같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여기다 놓고 내 터렛 좀 갖고 오자. 너만 지만 터렛을 그냥 가져오네. 나쁜 놈이에요. 싸가지가 없네요. 아, 이거 말고야. 자, 설치형 터렛을 갖고 가야겠죠. 아, 이건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깰 수는 있는데. 깰 수는 있어요. 제가 잘해주면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핑이 안 좋았고 애들한테 총알을 받기가 힘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엔. 야, 기다려봐. 나 설치형 터렛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수웨이오님 안녕하세요. 자, 아, 눈이 침침해진다. 자, 이렇게 설치형 터렛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삿짐을 나르는 게 맞죠.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 아니, 그걸 왜 해? 플러그인 나오는데. 애들이 오면 아, 얘 올려왔대. 자, 오른쪽으로 오는 애들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원래 언제 어디서 온 거야? 자, 여기 있는 놈들도 잡고요. 여기 있는 놈들 잡고요. 잡아, 빨리. 자, 우리 편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약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들리는데 저 혼자 떠드는 건 아니겠죠? 아, 야, 니 죽으면 어떡해. 아, 나 엉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잘하다가 왜 그래. 죽고 말았군요. 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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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이. 여러분들의 올게이. 아! 아퍼야! 내 턴에. 어? 내 턴에 한 방으로 확들었지? 어, 일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이브. 마지막 하이브에요.
자, 여기다 하나 놓고. 이게 마지막 남은 하이브입니다. 아, 이거 왜 안 죽어? 뭐라 임마? 자, 히데님 안녕하세요. 하크님 안녕하세요. 자. 이건 깰 수 있는데, 여러분, 깰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깰 수는 있는 건데. 깨는 거야. 왜 못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겠지. 이봐라, 좀. 아이, 나 이 바보야. 내가 소개하러 왔잖아, 멍청아. 이거 우리나라 분은 아니겠죠? 지금 같이 하신 분이? 그럼 안 되는데? 내가 멍청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자, 일단은 장전하고 늑돌이도 던져주고. 와, 야, 늑돌이 하니까 완전 노래죠. 와, 야, 이거 효과가 장난 아닌데? 장이력이 퐁퐁퐁퐁. 와우, 와우. 입니다. 아니, 이거는 별로 깨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이걸 다 잡으면은, 이걸 다 뽀개면은 폭탄을 설치한 다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쭈얼렛님 안녕하세요. 오! 실패. 박수! 실패! 가루지마님 안녕하세요. 실패! 박수!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아이, 나 미치겠네. 아, 야, 다 깨놓고 실패야. 어떡하지? 예, 군인들은 도망간 겁니다. 아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외계인들한테, 그죠? 끔살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끔살. 아시겠죠? 척추 두 번 적기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잖아, 그죠? 네, 멀티 갑시다. 자, 멀티 매판하고 바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멀티 갑시다, 멀티. 멀티플레이 모드 갑시다. 자, 멀티플레이 가겠습니다. 뭐 멀티플레임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막 애들한테 죽으면서 멘붕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요, 고스트 안 나와요. 그 고스트랑 상관없어요. 모던2에 나오는 고스트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의 발컨을 보시면서 조롱해주시면 됩니다. 마음껏 조롱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개판인 실력을 보시면서 조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발가락 컨트롤로 발컨으로 극복합니다. 자, 팀 다스마치. 자, 우리들은 지금
멀티 콜 오브 듀티 고스트 멀티를 하고 있어요. 진진37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콜 오브 듀티 고스트 멀티 플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 내 이름은 홀리라고 해. 자, 저는 방금 전에 이상한 녀석을 보았어요. 구멍에서 앉아서 똥을 싸고 있던 녀석을 샷건으로 잡아줬습니다. 아, 야, 똥. 나도 똥 싸고 싶은데. 그래요, 느낌 아니까. 와! 야, 이씨! 넌 죽었어! 야, 여러분. 여러분! 비겨, 비겨, 비겨! 비기라고. 일로 와! 감히 날 죽여? 니들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래요. 개맛은 나만 알고 있죠. 넌 어디 숨어 있어? 이런 개맛. 으아! 이런 젠장. 예, 안녕히 가세요. 뽀뽀뽀님. 제 꿈꾸시고요. 아, 방학도예요? 오. 초딩인가요? 농담이에요. 그건 바로 초당 순두부입니다. 그렇죠. 간지나게. 오, 깜짝이야! 아, 나 이거. MC선 앞에 일로 와. 자, 저기에 숨어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0등급 사이오님 에너지를. 바보 아니야? 얘는 뭐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자, 10등급 사이오닉 에너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안녕? 난 홀리라고 해용. 홀리입니다. 자, 저는 이런 악당들을 물리치러 온 악당들을 물리치는 무적의 영웅 스파리더 스파리더맨.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신비에 쌓인 그 정체 바뀔 수 없지. 아니 근데 애들이 안 나와. 그리고 애들 되게 못하네요. 우리 편도 못하고 쟤네 편도 못하고 그냥 다 못하네요. 아,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저거 스코어를 띄워놨고요. 그리고 저는 샷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샷건으로 여러분. 근데 애들이 안 보여. 뭐 어디가 있어? 어디 박혀있지? 어디 박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해질령님 안녕하세요. 한오식말님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이 안 보여요 진짜. 아니, 아, 뭐 안 보여! 어떡하죠? 개판이야! 그래, 이거 보여야죠. 이거 뭐 아니, 너? 그래. 거기서 혼 나와! 자, 갑시다. 일단, 킬댓은 2를 찍어주고 있어요. 2를. 어, 깜짝이야. 나 자꾸만 이러면은 심장마비 걸립니다. 자, 야 빨리 가 빨리 가. 쟤들 소리 안 들어 멍청아. 쟤 소리 들을 리가 없죠 그죠? 뭐뭐뭐뭐뭐. 아, 나 얘네 왜 이렇게 숨어있니. 자, 일단 숨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음. 오, 아, 제 키요? 저 500m입니다, 500m. 한마디로 키다리 아저씨죠. 500m입니다, 500m.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500살에 500m. 최장신의 센터 포워드. 할매넴.
근데 애들 어디 있지 다? 어디 있죠? 오 깜짝이야. 오. 오. 뒤질 뻔했네.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오 마이 깜짝. 나도 깜짝. 서프라이즈. 좋아. 아 이게 바로 이거죠. 폐운. 어어어 야 이쪽 아닌데 잠깐만. 이쪽이다 이쪽. 빵! 자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어디 있는 거야? 일단은 됐죠. 자 아니 애들이 안 나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콜 오브 듀티인지 거시기 필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야 콜도 콜도기. 오호! 내 콜도기를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콜도기의 위력이에요. 콜도기가 한 명 무려 죽였어요. 아 저는 원래 달리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 한 군데 모두 그 머물러 있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센트리건 하나 박아놓고 오라클. 오 이쪽에 있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키는 내가 할게요. 응? 없네? 야 어디갔노? 이렇게 잡는 것이죠. 바로 이거 흑형 엄마님 안녕하세요. KBY1335님 안녕히 가세요. 자 일단은 뭐 오늘의 콜 오브 듀티입니다 여러분. 어무헌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한 판만 더 하면 거의 막판이 될 거군요. 마루치 플레이어 콜 오브 듀티 고스트 마루치 플레이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홀리의 홀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어? 앙대님 언제 오셨죠? 앙대님 안녕히 가세요. 아무튼 제가 바로바로 캐치는 못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요. 자 일단 아니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계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사건으로 왔다갔다 거리면 다 잡을 수야 있죠. 뭐 아무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할래요? 여러분 할 말 없으면 안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스타일에서 갈리죠. 배필이 낫냐 콜옵이 낫냐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필하고 콜옵은 멀티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필 스타일의 멀티는 멀티하고 그러니까 콜옵이랑 배필은 멀티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냐고 얘기할 순 없어요. 1배하는 징징이가 뭐야? 동전 줍는 징징이야. 1배하는 징징이가 아니고요. 엄마? 어? 아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베를. 아니 인성이 틀려 먹었어. 그게 일베를 한다고 아니 그 일베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 하는 게 꼭 거기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 그런 게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양심은 있으라 이거지. 그죠? 재미는 없죠. 난 거기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그거 언제 생긴 거야, 나는? 난 그거 모르겠어. 난 그 사이트가 있는지도 저 때 알았어요. 이번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알았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 대선 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그게 왜 커졌는지도 모르겠고. 와우. 아! 자, 중요한 거 그게 아니겠죠. 아니, 뭐, 걔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하기도 싫고. 아니, 이거 뭐야! 아, 안 나와! 아니, 그거를 얘기하지 마.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 얘기 나오면은 저거 하니까. 되도록이면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대한 얘기만. 그런, 막, 그 커뮤니티 얘기 해봤자. 여기는 게임, 그러니까 저는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루리엠 얘기만 하세요. 루리엠 얘기. 아시겠죠? 기아님 안녕하세요. 아, 스나라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기 싫어요. 자, 저는 스나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잇! 자, 에?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 언니가 뭐 죽인다며. 그냥 크림슨 버터플라이 그거. 크림슨 버터플라이를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 엔딩 찾으시면 됩니다. 크림슨 버터플라이 엔딩. 크림슨 맞나? 크림슨은 아닐 텐데. 진홍은 막 딥 크림슨이었나? 그거 아닌가? 딥 다크 팬터지. 좋아요. 저는 지금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루리앱에선 모르죠. 아니 유튜브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루리앱에서 왜 찾아? 유튜브에서 찾아야 되지. 좋아! 까불지마. 아잇! 아잇 자식이. 아 킬대 떨어진 소리 들린다. 길대시 떨어진다. 마구 떨어진다. 안 해. 자, 인큐버스님 안녕하세요. 자, 이런 방에서는 저 삽질을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안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애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샷건으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샷건으로 달려야 돼요. 안녕! 아, 애들이 설마 여기 있진 않겠죠. 에이! 없군요. 여길 지나가죠. 애들이 이쪽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시다. 아, 나 여기 또 있어! 아, 나 그럼 거지 같은 놈들이 날 짜증나게 하다니. 자, 일단은 와! 허리 씨. 허리 씨. 아, 열받아. 여러분들은 지금 홀리의 샷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콜옵듀티 고스트 샷건 방송. 야, 대박이다. 저거 숨어가지고 그 애들 죽이면서 저거 소환해냈어요. 그래, 킬스트릭 잘했다. 아잇! 아, 얘네 뭐야! 아, 나 이 캠퍼 새끼들 진짜. 아, 진짜 더럽다, 얘네. 와, 얘네 진짜 더럽게 하네. 캠핑 너너 해. 캠핑 하지 마라잉. 아, 뭐 이런 데서 캠핑을 하고 있어. 무서운 놈들이에요. 자, 일단. 오, 깜짝이야. 깜짝 놀라는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애들이 안 와, 그죠? 기본적으로 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애들이 못하니까 그걸로 먹고 삽니다, 전. 없나? 아니, 왜 안 나와, 얘네. 아우, 나 귀찮아 죽겠네. 아! 좋아요. 킬댓을 올립시다, 킬댓을. 저만의 킬댓. 이렇게! 킬댓을 올리는 겁니다. 자, 사악한 웃음 한번 지어주고요. 아, 제 웃음소리, 원래 웃음소리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와우. 자, 이쪽에도 왠지 애들이. 아! 쉣! 야, IMS랑 그 시루떡이랑 아니, 장난 아니군요. 자, 시루떡인지 뭔지는 상관없고 여기 한 명 있었던데. 야, 똥개 똥개 화이팅! 똥개 파이팅! 어, 똥개 죽겠다, 야. 와우! 아! 야, 얘네 캠핑 쩌네. 캠핑 쩌럴. 일단 거지 같은 녀석들을 다 잡아주도록 하죠. 여기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봐주는데 아무도 없군요. 그래요, 여긴 없어요. 아! 아, 나 이런 캠퍼. 아, 우리 편은 왜 이렇게 못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니깐요. 아마 내일은 콜 오브 듀티 연재를 할 겁니다. 플스4용. 내일
콜 오브 듀티 연재를 할 거니까요.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 여태까지 보시느냐고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합시다. 내일 뵙도록 하죠.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꼭 박아주시고요.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